우리 뭐 미투로 드러난 우리 사회 문제 뭐 지금 갈수록 앞으로 더 이제 많이 나오고 또 심각해질 것 같은데 가장 우선적으로 네. 해결해야 될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실 여성폭력과 관련해서는 1994년도에 성폭력특별법, 97년도에 가정폭력특별법, 2004년도에 성매매방지법, 3대 여성폭력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담소나 쉼터들도 다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성부도 이제 생긴 지가 꽤 됐고, 이러한데도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러한 성폭력이 많다라는 것은, 여전히 우리의 구조에 있어서는 아직은 여성들이 취약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이것을 어떻게 강력하게 좀 바꿔나가야 될 것인가,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좀 헌법이 바뀌어야 된다. 예, 이런 부분 제도의 변화만이 아니라 헌법에 분명히 실질적인 성평등을 이룰 수 있는 것,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반드시 명시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를 청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청와대에 했는데,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 이제 아까 하셨는데, 성교육도 중요하죠. 굉장히 이중적인 성문화 속에서 성교육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이미 굉장히 성별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부분적으로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페미니즘 교육을 통해서 나와 다른 성들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관계 교육으로 나간다라고 한다라면은, 우리가 좀더 멋지게 성평등을 이루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남녀가 이제 공존하기 위한 그런 사회 문화를 우리 빨리 만들어야 될것 같고요.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이런 범죄가 계속되고 지속된다는 것은 인식이 전환돼야 될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회장님께서는 학교에서도 이런 뭐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우선적으로 뭐 해결해야 될게 어떻게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뭐 헌법이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학교 현장에서는 당연히 교육과정, 교육환경입니다. 그래서 이 미투 운동이 이렇게 드러나면서부터 국가인권위원장님이 교육과정, 뭐 교육 그 안에 커리큘럼을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교육부 장관님도 어떻게 순차적으로 교육과정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들여다보겠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련 교과가 수업하는 이걸로는 교육이 안 된다라는 걸 인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성폭력, 그런 위험성뿐만이 아니라 성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어떻게 서로 공존하고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지, 또 그때 더불어서 살아가려면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되고 행동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걸 학생들하고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교육을 이렇게 해보겠다고 수년 전부터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지금 주어진 교육과정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 시의회 교육위원회랑 같이 우리 대구만이라도 조례를 만들어서 어떻게 교육을 해볼 방법이 없을까 해서 공청회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달라진 교육 과정이 지금 다시 제정이 된다면 아마 실효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